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간요리사TV 장사노랑 이세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2년도 시작과 동시에 벌써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. 1월 7일, 오늘 금요일입니다. 내일이면 제997회 차 로또 추첨날이군요. 아, 너무 긴장이 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한 것은 어제 현실에서 번호 매수가 떠올라서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아까워서 로또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사실 어저께 그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 2시 정도 돼서 제가 예감이 참 순이세길에 머리가 자, 올해 작년에 저희 집에 방문을 많이 해주신 요 부산 진구청 건너편에 그 커피숍, 조그만한 커피숍을 하고 주스도 팔고 이런 부부간에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여름에 방문도 해주고, 자, 성수기나 비수기 때도 가끔 한 번씩 찾아주는 그분이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한가한 틈에 앉아 있으면서 그분이 올 때가 됐는데, 참, 새해에 그 사람들 한번 보고 싶다. 그 생각을 끊과 동시에 띵동 하면서 문 여는 소리가 딱 나는데 그두 분이 부부간에 딱 들어오더라고. 너무 제가 가슴이 이상한 감정이 팍 솟네요. 와, 내가 이거 예지력이 있나? 이거 왜 그렇지?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저 같은 그런 느낌을 한두 번 받았을 수 있습니다. 정말로 어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그 평상시에 그 사람 생각도 한번안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걸어오고 있는 중이라. 근데 저는 주방에 앉아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부부간에 참올때 됐는데 왜안 오지? 이 생각과 동시에 그분이 띵동하면 들어와서 야, 속으로 와, 이거 참 희한하다. 그래가지고 뭐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꿈과 현실에서 번호를 찾기 때문에 그 이분 두 분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로 번호를 한개 선택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 번호를 연구하니까 부부간에 두 명이 돌아왔으니까 이분이 생각이 날 거고 또 남자애 합이니까 11번이 생각이 나고 또 번호 두 개가 이래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 뭐 이것 가지고 어떻게 로또 번호를 하겠노 싶어서 그냥 또 순간적으로 잠깐 까먹었습니다. 근데 한 2시간이 정도 지나가지고 5시 정도 될 무렵에 제가 또 앉아있는데 옆집에 그 가게 사장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탁 나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지내노? 명절 설잘 보냈나? 새해를 잘 맞이했나? 그래가지고 한 3, 4일 지나갈 때 얼굴을 못 봐서 그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또 문이 열리더만 그 사람이 또탁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야,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무슨, 아, 조금 더 3시간 전에도 제가 기억을 한 사람이 탁 찾아오고 또이 사람을 기억했는데 이 사람이 탁 찾아오고 야, 이거 뭐가 좀 감이 온다. 자, 이를 제가 로또 번호는 앞에 조합을 해가지고 수요일을 다 끝냈지만은 스페셜로 이 두 팀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번호를 바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먼저 두 분이 들어왔는데, 자, 11번도 한번 적어 봤고,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적어 봤고, 그 다음에 또, 그 옆집 가게 사람이 돌아오니까 세 사람을 조합을 해서 번호를 제가 풀이를 해가지고 제가 요즘 문성재님의 부산갈매기 노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금영 노래방에 가면 419 옛날에 제가 저 노래 단골 노래는 제가 책을 안 찾아도 합니다. 숨어오는 바람 소리 3230뭐 2247 조용필의 꿈 문성재 419, 이 기타 제가 노래방에 가면 바로 노래 안 찾고 항상 불렀던 노래를 번호를 기억해가 예약을 쫙 시키면 친구들 니 혼자 다 불러라 해서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요즘
문성재님의 부산갈매기를 그 공부를 하고 있어. 그 번호 419를 갖다가 기억을 딱 해서 이분들 현실에 방문한 분들의 그 번호와 자 4번 19번을 잡아놓고 로또 복권을 하나 밀었습니다. 밀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자 내일 이 스페셜 자 제가 이거 조합을 해보니까 번호가 상당히 또 희한하게 재미나게 번호가 이거 택도 아닌 번호가 나와서 그 연초에 뿌르이웃도끼 뭐 저는 한번 한다 생각하고 제가 그 로또 티켓을 한 장을 딱 밀었습니다. 그래서 반여동에 오늘 시장 보러 가면서 그 반여상에 반여동 대박복권점 자 1등이 두 분 나오고 2등이 한 다섯 여섯 분 나오고 3등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 사장님한테 오늘 닦아가 인사를 하니까 아 사장님이 아 차관 요리사 왔어요 이러면서 음료수 한 개 마시라 제가 적대를 해야 된대. 아 뭐 이게 있는 거는 아무거나 마셔도 된다. 착한 요리사한테 돈 안 받는다. 마시라. 그래서 제가 바카스를 하나 가가지고 이번 수요일 날에 로또 방송했지요. 그래요. 사장님 제가 이 위치도 설명하고 자, 최고의 이 가게의 중요성이 뭔가 하면은 새벽에 6시만 되면 사장님이 불을 켜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6시부터 복권을 밀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갖다가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그 구독자님하고 시청자님한테 PR을 했습니다.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? 요즘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특별한 영업 활동에 밖에 외근 근무 아니면은 우리들이 뭐 나오고 복권 짜다를 구매할 시간이 없습니다.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그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좋은 겁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한 번도 내가 고맙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편의점에서 하던 복권이 문을 다 닫고 일반 점포로 다 하고 또 그 복권에 혜택이 있는 그 장애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가 유용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권방을 받아가 지금 오픈을 했는데 그분 9시 이후에 문을 다 열기 때문에 출근 시에는 그 복권 구매하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도 이 말씀을 하고 그 편의점에서 우죽순으로 생긴 복권방이 문 닫아 보니까 복권 그 매출도 조금 올라가서 좀 약간 괜찮네 이러면서 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저도 이번에 그 수요일날 일요일날 후기방송과 그 정규방송 수요일에 로또 티켓을 다 공개를 했는데 또 지금 담비를 좀 한번 메마른 땅에 뿌리듯이 자 어저께 그 텔레파시로 자 내가 생각했던 두 분의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그분 조합과 또 문순재님의 부산갈매기 금영노래방의 419번을 보태서 제가 조합을 한 것을 여러분들께 티켓을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참조하시고 번호가 제가 조합을 했는데 정말로 번호가 희한하게 나왔습니다. 참 이 번호를 이런 식으로 할라 해도 이 번호는 조합이 안 되는 번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지금 티켓을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 997회 스페셜 자 텔레파시로 제가 손님이 두 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번호를 해석을 해서 문승재님의 부산갈매기 419번을 넣고 그래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 여러분 1번 2번 4번 11 12 19 1번 2번 11 12 13 19 자 번호가 상당히 정말로 이런 번호는 선택기가 만들라 해도 만들기 힘든 그런 번호입니다. 자,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는 너무 아깝고, 텔레파시 현실에서 제가 그 복권을, 번호를 찾아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꿈하고는 아무 상관없고, 현실 조합으로서 제가 이 티켓을 한 장을 딱 밀었습니다. 자, 여러분.
여러분, 금방 티켓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갑자기 저한테 스쳐와서 닿는 그런 번호가 제가 상당히 그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. 지난번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로또 3등을 3장, 4등을 2장 5천원 티켓 안에서 5개 뭉청 다 걸렸을 때또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지 않은 데서 번호가 튀어 나올 때 그거는 무조건 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. 자, 제가 이거를 여기서 제가 뭐 번호가 3개, 4개가 나와가지고 정말로 그뭐 상위 당첨되면 저는 금방 놀라겠습니다. 기절할 것 같네요. 그 손님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방문을 해서 제가 속으로 끔찍끔찍 놀랬는데 두분 따라서. 자, 세상을 살아보면은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. 자, 친구가 그리워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문득 전화가 오든지 찾아오든지 그런 케이스가 꼭 있었다고 봅니다. 자, 그 옷깃만 스치도 인연이고, 자, 그런 케이스가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불우이웃 5천원을 한장더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자, 나 연말에 힘들고 연초에 힘든 불우이웃 가정,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한테 뭐 담은 5천원을 보태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밀었습니다. 뭐 욕심으로 밀은 게 아니고, 자, 주위에 일어나는 일 항상 그냥 안 넘어가고 바로 하고. 자, 제가 오늘 반려동 농산물에 새벽에 오늘 아침에 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그 업소들 식당들 모두 9시 이상 영업을 못 하니까 매출이 폭 떨어졌습니다. 매출이 너무 떨어져. 자, 산지에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경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팔아도, 자, 영업을 갖다 9시밖에 못 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도 안 나가니까, 위축이 되니까, 그만큼 장사가 안 되니까,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없어지니까, 자, 가격이 다운이 될거 아닙니까? 또 밭에 파디비고 이러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. 겨울에 그 온실에서 기름을 떼가지고 온도를 올려가지고 오이 같은 거뭐다 재배를 해가지고 판로에 나가는데, 자, 시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소비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고, 파가 2,000원 한 단에 2,000원, 2,400원, 3,000원, 작년에 3,500원, 4,000원까지 갔는데 놀랬습니다. 파한 단에 1,400원도 안 합니다. 양파 가격 다 떨어졌습니다. 농민들이 쇠가빠지. 자, 나라에서는 방역 활동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농사 짓고, 자, 열심히 농사 지으는 농부들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. 그분들을 규제 때문에 그분들은 울상입니다. 이 겨울철에 기름을 떼가 온실에서 재배하는 그 자체가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, 뭐 지원금 100만 원, 뭐 80만 원,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아, 지원해 주려면 아마 몇천만 원씩 해줘야 되는 겁니다. 안 그러면 방역 활동을 하면서 풀어줘야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 소견입니다. 오늘 그 방제 농수산물 가서 딱 느꼈습니다. 가격이 엄청나게 뭐 내리가가 있으니까 저도 놀라는 겁니다. 그러면 다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 아픔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번에는 작년에 12월 1월 2일까지 방역을 활동을 연장시킨다 하고,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는, 김부겸 국무총리는 발표할 때마다 서서 웃고, 코로나 시국에 송구한 마음을 갖고 그런 식으로 그 해줘야 되는데, 항상 그분은 얼굴이 웃는 스마일상인지, 마이크 연설 딱첫 번에 할때 싱긋이 웃는 표정을 짓더라고. 나 그거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. 국민들하고 같이 코로나 또 2주 더 연장을 했으면 심각하게 거래 마이크를 하고 국민 대국민한테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데,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가가 있더라고. 그, 뭐, 혹시 총리님께서 저 방송 들으면 그좀
표정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나머지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 잘하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는데 표정 관리가 너무 심각하게 2주 연장하는데 그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웃는 표정을 지금 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. 저도 영업을 이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주가 더 늘어놓으면 제가 직격탄을 맞는데 손님 안 옵니다. 4인 이상 2년, 2주 더 늘어놓으면 점심시간에 5, 6명 회사 직원들 막 8명, 9명 이래 오는 사람들이 아예 안 나오고 한두 명씩 다 갈라가 봅니다. 갈라가기 때문에 장사 되겠습니까? 겨울철에 밀매집 안 그래도 장사 엉망진창인데 정말로 더 엉망진창 와장창 됐습니다. 그런 거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자 실무에 강한 사람들이 행정을 해야 됩니다. 과연 2주 더 연장을 시키가 돼야 될지 방역활동을 더 강하게 해서 식당을 풀어줘야지. 자 저는 이런 대중교통 지하철 안에는 마스크 마이가 꽉꽉 닭장 이게 다가리 연합듯이 꽉꽉 태워가 다니면서 왜 식당에서는 삼행을 규제를 하는 점심시간에 술 먹고 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밥만 먹고 오고 가고 일하는데 4명밖에 못 온다. 그럼 4명 받고 또 옆 테이블에 또 4명 오고 또 오고 이러면 그게 그겁니다.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아니십니까 옛날에. 법 잣대를 똑바로 대려면 똑바로 대줘야 됩니다. 식당 이걸 규제를 풀어줘야 식당은 술 먹고 노는 데가 아니고 사람들이 밥을 점심 때 맛있게 드시고 일을 하는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그 식당을 규제를 시켜가지고 매출을 다 떨어뜨리고 산지도 다 떨어지고 지금 뭐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직접 농수산물에 가서 한번 알아보시고 식당에 한 발로 뛰리고 한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. 장사가 엉망진창 돌아가요. 이 제가 지금 코로나 2년을 버티고 지금 있습니다. 직원들 4명 5명 다 보내고 지금 집사람하고 알바 한 명하고 점심때 3명이 하고 있습니다. 3명이 해도 점심때만 약간 손님이 있지 없습니다. 그래가 뭐 집세만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자 알바 한 분 있는 두 분 있는 그분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막 출근 안 시킵니다.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며느리들하고 사위가 와서 그대로 줍니다. 일요일날 자기들도 쉬어야 되는데 그만큼 부모가 이 코로나 시국에 식당을 하니까 고통분담을 해줍니다. 자기들도 쉬고 뭐 어디 뭐 주말에 여행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담은 이틀이라도 인건비 절약해 인건비 하루 뭐 10일 절약시키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집세 주면 됩니다. 뭐 돈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요 와서 깎아보니까 노래 연습도 하는 겁니다. 장사 잘 되고 뭐 이런 콧바람 불면서 장사에 신경 쓰지 뭐 노래 부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? 자 그거를 생각해주고 이번 1월 달에 그 연장 그 날 약속이 끝나면 다시 또 연장하시려고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다 죽습니다. 자영업자들이. 인자 그러면은 또 카자흐스탄 내가 올라는 거지 뭐 헤라에도 안 하고 내 살아야 내려가지고 뭐 10시 11시까지 작업 뭐 장사하고 이래 하려고 들이댈 수도 있는 거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나에서도 잘 캐치를 하고 연장을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도 자 장사를 시키주면서 방역 할 지침을 다시 마련해가지고 자 백신 접종 다시고 또 뭐 그런 식으로 뭐 다른 머리 좋은 분들 다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왜 어떻게 하면 연장을 해보 2주 연장 4주 연장 이러다가 또 1월달 되면 또 더 연장 들어갑니다. 내가 보니까 대선까지 계속 연장인 것 같아요. 사람을 안 모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저 소견으로서 뭐 장사로 해가지고 집세도 내고 뭐 세금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.
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로또 방송을 시작하다가 여기 어머니 말이 나오고 김부겸 총리님 잘하고 있는데 웃는다고 또 내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는 거 할 수가 있어요. 표정을 좀 슬픈 표정을 짓고 그래 담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야지. 서로를 턱 받아가 로또 종이가 이 서로다 해놓고 슬 웃으면서 시작하는 거 이게 또 잘못된 거야. 뭐 웃는 얼굴에 누가 뭐 그거 하겠습니까? 그렇지만 위에 뭐 높은 사람들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그런 말을 해줬지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 로또 방송을 끝내고 내일 추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